근데 참나무를 이렇게 숯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? 여느 나무도 숯은 다 돼요. 아. 예. 근데 이제 참나무가 숯을 예. 키워놓으면은 화력이 좋고, 예. 오래 가요. 아. 단단하고 숯이. 그래서 참나무 숯을 굽는 거예요. 아하, 어느 카메라나 다 찍지만 관찰 카메라가 특별한 것과 같은 이치? 작업하기 존 나쁘냐, 이걸 어떻게 떼니? 뭘 지렸다고 소리 날렸어. 이거 봐요, 가운데서 빼야 돼. 예, 그 빼기 좋은데. 관찰팀 자화자찬하는 사이 입사 동기 설전 2라운드 시작. 뭐가요, 뭐부터 이렇게 하는 거지? 살 빠지려고. 나쁜 놈이야, 너. 왜 굳이 대도 안 했는데 이런 데서 빼려고 하냐 얘기네.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? 너 코멘트? 뭐 있냐고 뺄 때가. 여기서 차게 나가야지. 그러니까 빼기가 안 좋다고. 아, 실타래 풀어도 중간부터 풀어도 되냐 처음부터 풀어야지. 사람이 말이야. 다, 입사서 옮기신데 담당하는 분야는 다르신가 봐요. 틀려요. 어, 무슨 담당은 선생님? 저는 그 잡부입니다. 초지일관 잡부라신. 저는 여기 온 자비를 다 해요, 저는. 네. 네. 이 사람은 이제 이거 전문이고. 아. 기술자고, 네. 전 잡부고, 그렇습니다. 아니, 입사 동기신데 왜 한 분은 이거 외길 인생에 가셨고, 한 분은 잡부 인생에 가셨고. 그러니까 이제 그게, 저 사람은 저보다 좀 후려하지만 힘이 세요. 오. 힘도 세고. 이 머리도 잘 들어가고. 그리고 우리 같은 우리는 한 보시다시피 제가 좀 멍하게 생겼잖습니까. 그러니까 잡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이거 안 돼요. 이거 해봐야 이거 수지 안 나와요. 제가 뭐. 아. 또 야 거짓말 치.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 때문에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이 여기서 이거요. 오. 숯도 제일 많이 나오고. 어 이것도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지. 아 그럼요. 이게. 나무 세우는 거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저 그냥 세우면 될 것 같잖아요. 이 사람은 야, 다 각도 조절 다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숯이 많이 나오는가 항상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. 너 거짓말 하면은 아 진짜로 혼난다. 네. 잡부님 동기 예찬 한번 눈물겹다. 그 사랑 한 몸에 받는 기술자님 나무 섞기 신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켜보기로 했다. 무거운 나무를 두 개씩 한꺼번에 들고 들어간다. 일단 힘은 장사시다. 한데 어떤 것은 입구에 그냥 세워놓는다. 어라, 또 세우시네? 기준이 무엇이시방?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밖에 사이드에 빼놓는 게 있고. 아, 요거는? 예. 왜 빼놨냐면 이제 지금 뒤쪽에 세우잖아요. 예. 이거 거긴 가마가 얕아요. 오. 그래서 키 맞는 거 이제 짧은 걸로 갖다 놓고 요거는 길어가지고 지금 안 들어가니까 오. 이따 가운데 나오면은 가마가 높아져요. 오. 그리고 가운데다 넣으려고 세워놓는 거예요. 뭐 나무가 안 좋아서 세워놓는 게 아니고. 명품 참숯 완성의 조건 하나. 가마의 높이와 나무의 길을 맞춰라. 명품 참숯 완성의 조건 하나. 좌우 상하 한치의 틈도 보이지 마라. 키는 이해가 됐다만 틈을 불허하는 이유는 또 뭘까? 여기서 불을 떼면 불을 후황으로 뒤로 붙이거든요. 그럼 불이 오르다 지나가 버린다고. 아. 이 밑에는 안 붙고. 그래서 불이 안 붙어요. 그래. 될 수 있으면 키를 맞춰주고 안 맞을 경우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는 이제 이런데 빈 공간은 나무를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갖다 채워줘요.